30개까지 한 번에 하겠습니다. 30개까지 지금 무슨 하는 거야 지금. 100개 해야지 형인데. 형인데 100개 해. 형이라고 운동신경이 다 전부 다 알고. 동생들이 더 뛰어난 게 있어야죠. 어떻게 생활을 얼마나 썩으시겠습니까? 멋쟁이 신사 나 자신다 오늘 아기부터 그게 불어요 내 빼고 광 내 모습 내가 봐도 진짜 빰빰빰빰 다시 안 맞잖아 여기 안 맞아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세븐의 콘서트 코치 눈에 들어오는 건 딱 한 사람이다 올 때도 컨트롤 덜렁대지 말라고 올 때도 컨트롤 하라니까 쳐봐 이거 쳤지? 왔 오고 땡겼지? 여기도 힘줘서 여기 멈추라고 네 힘으로 네 힘으로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지 말고 시작 따따 시작 안 잡히잖아 너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이해했냐? 근데 왜 안 돼?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거 어려워? 연습생에게 있어 따끔한 충고는 훌륭한 밑거름. 그것을 거울 삼아 안무 연습도 수십 번을 반복해왔다. 헌데 최종 관문이 코앞으로 다가온 탓일까? 코치의 지적이 예사롭지 않다. 큰승현아, 넌 폼이 어떻다 그랬어? 너 문제 뭐라 그랬어? 발목 이런 거. 근데 왜 그걸 고치려는 생각을 안 하냐고 너. 아, 너 포기해 그러면. 형 냉정한 사람이야. 형이 너 신경 안 쓴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해주고 넌 변화가 없잖아 지금 생각을 하라고 새끼야 생각을 이해를 하라고 아유 또 잔소리하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해를 하라니까 다음 주에도 네가 점점 발전되는 모습 안 보이면은 나 너한테 신경 끊을래 그냥 제가 춤을 안 추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랩 잘하는 것보다 춤 잘 추는 사람이 전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랩 잘하는 사람보다 노래하는 사람이 더 멋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보다 춤 잘 추는 사람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래서 노래에도 욕심이 있는 거고 춤에도 더 욕심이 있는 건데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잘 못 추고 그래서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일 텐데 저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저한테 승현아 너도 많이 늘었는데 형이 너한테 왜 그러는지 알지 뭐 연습생으로서 너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프로로서는 아직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형이 더 완벽한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형한테 많이 서운해하지 마라 반가운 얼굴이 연습실을 찾았다. 자신의 콘서트에 아이들이 설 자리를 마련한 세븐이다. 어때요? 네가 보고 정 빼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하면 가는 분위기로 일단 내가 좀 이쁘게 봐주고 어차피 지금 시간이 한 3, 4일 더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있으니까 그때까지 아니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 뭐 보고 다 같이 하는 걸로 웬만하면 나도 다 같이 하고 싶지 그러니까. 잘해 또 그러니까 잘하겠지 주위의 칭찬에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던 세븐이 점검차 아이들을 찾았다 굳은 표정의 세븐 입을 굳게 담은 모습이 뭔가 성에 차지 않은 눈치다. 절제가 안 돼 있잖아. 다 털리잖아. 손 하나하나가 다. 동작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힘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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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필요한데 그게 제일 부족한 것 같아. 지금처럼 하면 진짜 힘들어 질지도 몰라. 오늘부터 지금 오늘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 화, 수, 목. 3일 남았으니까 이틀 딱 연습하고 3일째 되는 날 형이 확실히 정할게 그때까지도 오늘처럼 돼 있으면은 뭐 무대는 못 쓸 것 같고 자신의 무대이기에 아이들에 대한 세븐의 판단은 결정적이다 게다가 완벽을 위해서라면 후배에 대한 배려도 포기하는 법
야, 다시 무릎 높이 들려. 운명이 걸린 무대인이 아이들 역시 장난기 넘치던 네. 평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안 되는 새끼는 진짜 끝이야. 딱 컴온 하하 그렇게 자기를 시험할 수 있는 무대 사장님 마지막으로 보시는 무대 실수조차 없다는 거는 뭐 애들이 뭐 그건 뽑히고 안 뽑히고를 떠나서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다 목숨을 걸고 해야겠죠. 남은 시간은 앞으로 이틀. 아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안무 연습실에서 보내고 있다. 춤에 혼을 불어넣어야 하는 코치 역시 아이들 못지않게 목소리가 격앙돼 있다. 흥분하면 계속 세게 나온단 말이야. 크게 하려고 하면 안 돼. Come on. 가수가 되기 위해 뭉친 6명의 멤버들. 이들은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그토록 바라던 미래를 그려야 한다. 구슬 땀을 흘리며 쉼 없이 달려온 준비 과정. 과연 누가 영광의 무대에 설 것인가? 그 시각 양현석 대표가 갑자기 사무실을 나선다. 그가 향하는 곳은 바로 연습실. 데뷔를 앞두고 멤버들을 꼼꼼히 체크해온 그가 불시에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야, 그리고 여기 센터다. 여기 센터야. 줄 맞춰. 나오지 마. 아무런 예고 없이 마련된 점검 무대. 마침내 테스트가 시작됐다. 혼신에 힘을 다해 춤을 추는 아이들. 6명의 율동을 체크하느라 모두의 시선이 바삐 돌아간다. 그런데 지켜보던 양현석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 안무가 끝나자 양 대표의 평가가 이어진다. 뒤에서는 뭐가 좀 있긴 있어야겠다. 춤이 좀 지루하다. 그 음악 편집을 할게요. 니네가 지금까지 연습 많이 했었잖아, 그죠? 지금까지 연습한 것만큼 무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어? 너 아까 세븐이 그러는데 여섯 명 중에서 못하는 애는 자기가 빼겠다 그러던데? 응? 그 의견은 나도 적극 동참이야. 지금 춤추는 것보다 두승현이가 제일 문제다. 큰 승현, 작은 승현. 어떻게 늦게 들어온 대성현보다도 못해? 이튿날 아침, 잠이 많기로 유명한 승현이 이른 시각부터 홀로 연습실에 섰다. 동생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인 것일까? 한동안 그렇게 승현인 춤만 출 뿐이다. 지금까지 how how 너무도 긴 시간을 bow bow 참아왔던 걸 you know what the time I will kick right now. 안무 연습에 바쁠 승현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이 바로 마지막 보컬 수업. 양 대표에게 보고할 영상도 이번이 마지막. 헌데 하필이면 그 와중에 스피커가 떨어진다. 뭔가 저 떨어진 게 뭔가 뭐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왜 떨어지지 또? 아, 스피커가 덜렁덜렁하니까 소리가 나니까 덜렁덜렁이 가는 거지. 어. 스피커가 떨어지는 순간 저도 떨어진다는 건지. 어차피 뭐 아니면 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찍을 때는 전혀 여자 같은 모습이 안 나오는데? 진짜로. 전혀 없잖아 그런 거는. 보컬 코치의 칭찬보다 마지막 촬영이란 감회에 카메라를 바라보는 승현의 시선이 남다르다.
카메라를 보면서 랩하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